네,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TV입니다. 오늘은 하드디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원래 사용하시다가 이게 외장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는 하드인 것 같은데, 전원을 이렇게 잘못 꼽아서 이렇게 스파크가 생기면서 이게 하드가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가 수리를 하시려고 동일한 모델의 중고 하드를 하나 또 구매를 하셨습니다. 하셔갖고 이제 기판을 바꿔서 이제 이걸 살리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동작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새로 구매한 중고 하드도 지금 기판을 넣었더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이 왜 그런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이 하드는 제가 지금 중고로 구매하는 하드는 지금 그 컴퓨터에 물려 보니까 인식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여기 지금 컨트롤러 쪽에서 열이 좀 나네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컨트롤 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이건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든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이시는 요거는 원래 이 하드 고장난 그 외장 하드에 끼워서 쓰던 제품에 들어가 있던 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건 지금 전원을 안 넣어봤는데 이게 지금 쇼트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드가 이렇게 전소가 되는 경우에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게 지금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들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놓게 되죠. 다이오드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걸어놓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놈들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미리 지금, 납땜을 해서 이 부분을 살짝 지금 이렇게 떼봤습니다. 떼보고, 한번 붙여볼까요? 붙인 상태에서는 이 전체가 지금 다 쇼트가 납니다. 예, 쇼트 나죠. 다시 한번 재볼게요. 화면에 지금 잘안 나가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라운드와 지금 이 전압이 들어가는 라인들이 다 쇼트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이오드를 두 개를 지금 다 한쪽만 지금 살짝 들어버린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들은 상태에서는 쇼트가 안 납니다. 근데 이쪽만 지금 값이 지금 낮게 지금 나옵니다. 쇼트 상태는 아니라도 값이 낮게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 다이오드 쪽에서 물려져 있는 쪽보다는 지금 이쪽 다이오드 쪽에서 물려져 있는 값들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하네요. 예, 지금 이 콘덴서 두 개가 지금 이것까지 지금 세 개가 지금 다 쇼트가 가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콘덴서들부터 한번 들었고, 그다음에 이 콘덴서도 반대쪽에서 들었습니다. 큰 거를 두 개를 뗐으니까 이거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 다이오드는 지금 이상이 없으니까 이쪽 다이오드도 복구를 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아, 이쪽 다이오드 자체가 불량이네요. 제가 다리만 들어놓고 이쪽을 측정을 안 했는데, 아, 참. 이 다이오드 자체가 불량이네요. 일단 얘는 지금 불량인 상태고요. 예, 얘는 완전 불량입니다. 불량이고 얘 말고 지금 저쪽 편도 지금 쇼트가 나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 고일은 조금 정상 값은 아닌 상태거든요. 이쪽 라인이 지금 쇼트인데 일단은 얘를 한번 갈아놓고 그런 뒤에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소리 들리시죠? 도통이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교체를 해놓고 나서 상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이 다이오드는 갈았습니다. 갈았고 이쪽은 지금 한100 정도 나와지고 이쪽은 지금 한1200 정도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이쪽 지금 쇼트가 안 없어져서 좀 찾아보니까 이큰 다이오드 바로 옆에 있는 이 다이오드도 지금 나갔네요. 네, 이걸 제거, 지금 한쪽만 지금 제가 들었는데,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D3 옆에 있는 이 콘덴서 두 개를 지금 측정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이, 보자, D2 다이오드와 D4 다이오드, 요두 개가, 지금 전압 라인에 걸쳐져 있으면서 나가버렸고, 그나마 다행히 이건 안 나갔네요. 안 나갔고, 이거 두 개만 일단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소자를 구해서 제가 일단 교체를 해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금 여기하고 여기 지금 콘덴서 두 개가 지금 다 쇼트였는데, 일단은 지금, 정상 값으로 다 돌아왔고요. 전원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걸려진 상태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 다이오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정상값 나오고요. 이쪽도 지금 정상값 나오고요. 그리고 최초에 지금 이쪽 코일 같은 경우에 쇼트였었는데 이것도 지금 쇼트값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값이 한110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압이 조금 작아서 그렇고요. 일단은 나머지 그 쇼트가 났던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밑에 다른 쪽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들도 쇼트는 일단 안 나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휴즈들도 검사를
뭐 다른 이런 컨트롤러 종류만 나가지가 않은 것 같으면 일단 뭐 동작은 될것 같네요. 원인이 된 것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이오드 두 마리입니다. 아마 합선이 되면서 이제 그쪽 전압이 조금 센 라인에 걸려져 있으니까 그쪽이 나간 것 같네요. 자, 이제 실제 기판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인식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필름 케이블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이 스펜드 모터 쪽과 연결되는 라인이라서 이쪽 라인에 이물질이 묶게 되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좀 닦아주신 다음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커넥터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사만 조우고, 실제 컴퓨터에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네요. 제 생각인데, 뭐, 다른 이상만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쪽, 뒤쪽 라인으로는 아마 충격이 간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만약에 이제 이게 이런 식이 돼서 데이터 복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하드를 갖다 따로 사서 뭐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데이터 부분이 좀 중요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컴퓨터에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드는 기판에 일단 살아서 모터 같은 걸 제가 꼽아보니까 돌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컨트롤러가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주 뜨거워지면서, 안 되네요. 뭐,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으면, 뭐, 어떻게라도 한번 살려보겠는데, 뭐, 이 제품은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둘다다 지금 1TB짜리신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저희들도 이런 칩들은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데이터 복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라서 이런 IC나 기판 같은 거 똑같은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아쉽지만 일단 뭐 전원부 수리하는 방법만이라도 뭐 대략 그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그것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복구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에 지금 물려보니까 일단 하드 스타팅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그 하드 모델명이 안 떠요. 일단은 컨트롤러도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고, 하드 모델명이 안 뜨는 걸로 봐서는 뭐 펌웨어나 이런 쪽도 지금 손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좀 안타깝지만, 기판 수리가 전원부는 고쳐졌는데 인식은 여전히 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간단한 체크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 드라이버 TV였습니다.